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칼럼 읽어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칼럼의 제목은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는 자폐증.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검색을 이렇게 놓으시면 뉴스토마토라는 신문에 기고된 칼럼글이 나옵니다. 이거 신문의 칼럼으로 나온 글이고, 그 다음에 제책 자폐 이겨낼 수 있어라는 책에서 또 같이 실린 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그 리뷰해 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칼럼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주제는 공포예요. 공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정말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문제 행동이라고 이상 행동이나 문제 행동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애가 무슨 우리가 정상적인 아동들이 하지 않는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이걸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하거든. 참 문제 행동이란 용어 너무 나쁜 행동이야. 그래서 문제 행동을 못하게 하려는 식의 자꾸 접근을 해요. 네? 그게 제가 봐서는 거의 아동학대에 가깝거든요. 이게 이 아이들이 다른 일반 아동들보다 심각하게 공포를 갖다 느끼는데 사람에게도 공포를 느낀다라는 이 주제의 칼럼이에요. 근데 이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칼럼 말미에 그 얘기를 갖다 써져 있는데, 이그 자폐증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불안증과 공포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보여주는 이상 행동의 원인들은 상당 부분은 불안증과 공포증이에요. 그것도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극심한 불안증과 극심한 공포증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써있죠. 자폐증 환자에게 매우 독특한 뇌 구조가 발견되는 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폐증 어린이들은 편도체가 정상 어린이보다 크다고 해요. 이 편도체란 뭐냐? 대뇌 변연계에 있는 지름 2cm 정도의 아몬드 모양을 한 구조물이래요. 근데 이게 뭘 하냐? 인간의 감정 정서와 관련된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대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비대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불안이나 공포감에 대한 이상 반응들을 갖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커져 있다는 거예요. 커져 있다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편도체가 다른 아이들보다 커져 있는 거거든요. 이 편도체가 커진 원인은 정확히 알수 없다. 사실 제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칼럼만 보는 거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편도체 이상 증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포증이나 불안 감정이 민감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하는 것은 자폐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눈맞춤을 기피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막 힘겨워한다든지 포용을 하려는데 거부한다든지 막 이런 이상 행동을 할때 되면 이게 다 공포감과 불안 행동의 반영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니 엄청나게 공포감 느끼고 엄청나게 불안해야 하는데 무조건 그 행동을 못하게 한다. 이걸 제재하거나 강제로 수정하려는 행위 자체가 또한 부호예요. 애들한테 공포감으로 다가와요. 이 아이들한테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공포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에서 나오는 이상 행동이 나올 때는 그게 문제 행동이라고 해서 다그치거나 그걸 강제로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유도해서 강제적인 조정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칼럼을 오늘 뽑았는데 이 칼럼의 시작은 이렇게 해요. 시작합니다. 자폐 아동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에서는 심리 상태를 주되게 규정하는 공포감을 이해해야 한다.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처음에 너무 좀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EBS 다큐로 검색을 세계의 눈이라는 데를 검색해 보시면 이 다큐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검색해서 사라졌더라고요.
EBS 방송국 가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폐증 소년 스코트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 사람들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이 스코트라는 애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눈 맞추면 못하는 그 아주 중증 자폐인데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 눈을 쳐다보는 거 힘든데 왜냐면 기분이 나빠져요. 불안, 사람 눈을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눈을 보는 것 자체가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불쾌해지고 그래서 안 보고 있을 때 훨씬 편하대요. 말은 하지만. 이 불쾌감의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제가 BBC 다큐 자폐증의 수수께끼라는 다큐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유튜브에서 사라졌던데 이건 이걸 좀 찾아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있는데 어쨌든 이 다큐를 갖다 찾아서 검색해서 보시면 이 다큐에서 그 이 자폐증으로 화가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데이비드 브라운스버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항상 불안했는데 자폐증 환자들은 뿌리 깊은 불안의식을 갖고 있다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접할 때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사람만 보면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얘들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얘들한테 지금 눈 맞춤도 잘 못하죠. 소리도 잘 안 들리죠. 호명도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계는 차라리 편한 거예요. 차도 편하고 행동 양식이나 그 다음 동작이 예상이 되거든. 근데 사람들의 감정도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물체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접할 때마다 이 자폐 화가는 불안감이 증폭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편도체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불안감과 공포감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나타나는데 특히나 무엇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냐? 사람에 대해서 공포감이 극대화된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되게 힘들어지고 사람하고 어떤 관계, 새로운 사람하고 새로운 관계를 한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예? 행동, 왜냐면 행동 양식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안의식과 공포감이 극심해지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상행동들에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근본적인 의식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이상행동을 해요. 아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엄청난 불안감과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감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줘야 될 거. 하지마, 참어. 응? 무서운 거 아니야. 아주 냉정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에요. 응? 근데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건 다독이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고. 응? 안아주면서 천천히 소리를 무서워하면 소리를 좀 강도를 줄이고 자극을 약하게 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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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게 하면서 그 감각을 해소해 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 행동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 아니 대부분의 치료법들이 그래요. 그거 제가 봐서 아동학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칼럼 읽어주는 시간 이걸로 대신할게요.